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한국 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 인도네시아의 승부차기 충격패.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파리스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 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 인도네시아의 승부차기 충격패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23세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이제 2대2 무승부에 승부차기까지 갔다가 패했습니다. 네. 뭐 이미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가 이제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의 아시아 최종 예선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설마 했지만 진짜로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됐고 정말 먼 옛날 옛날에 갔던 올림픽들 빼고 최근에 이제 88 서울올림픽부터 매번 본선에 올랐던 한국축구대표팀이 40년 만에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무산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부터 실점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탈탈 털렸죠. 인도네시아에게. 그리고 뭐 퇴장도 있었고 감독도 퇴장당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최악으로 간 경기였는데 승부차기에서 어떻게든 뭐 운명의 선택이라도 받았으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현실이 됐고 또 뭐 카타르 하면 그리고 도하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게는 약속의 땅 느낌이 있었잖아요. 축구에서 이제 그 시대도 끝난 것 같습니다. 옛날엔 도하의 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뭐 카타르에서 우리가 월드컵도 기쁨도 느꼈는데 이미 뭐 옛 역사가 되는 것 같고요. 아시안컵에서 최대 굴욕을 느끼고 23세는 이제 올림픽에 못 가는 대참사. 예. 이게 뭐 사실 그냥 유럽에서는 축구가 클럽 축구, 리그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이 또 4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컵, 우리 아시안컵 같은 유로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또 올림픽도 중요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축구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월드컵 다음 느낌을 주거든요. 아시안컵과 아시안컵이 많이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는 올림픽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게는 축구로서는 월드컵 다음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했다는 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뭐 이미 다 결과도 나왔지만 결과 이전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다 하실 얘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축구 캐스터이기도 하지만 올림픽 때는 또 다른 종목도 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아마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축구가 있으면 좀 일찍 갔다가 늦게 오는데 이번에는 좀 늦게 갔다가 좀 빨리 돌아오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수영도 중계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중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타 DJ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 나비 효과가 이렇게까지 된다. 예, 다들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짧아진다고 하니까. 더 놀다 와라. 1년 뒤에 와라. 안 돌아오면 어떠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원래 더 잡기 주셔야 날인데 새로 찍은 뚠티 나눔 할 겸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기습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요요 성재 우베 시살 뚠티 갖고 싶은 분들은 우베 시살 뚠티 받으면 꼭 입고 뭘 하고 싶다. 뚠티 버킷리스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꼭 문자로만 보내주셔야 전화를 드리니까 문자 참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주소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 배텐 생방송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고요.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지원님, 출근 전 운동하고 퇴근 후 육아합니다. 애기 재우고 배텐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라디오 끝나고 바로 자야 아침 운동할 수 있네요. 하루에 쉼터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애기를 또 재우고, 그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게 사람인데, 네, 배텐을 또 들으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침 운동까지 열심히 사십니다. 2902님 처음 출첵합니다. 7시에 저녁밥 먹었는데 출출해서 집사람과 아이랑 야간에 하는 토스트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성재님 라디오 들어봅니다. 성재님은 야식 드시나요? 그럼요. 배텐하고 나면 게스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잠들기 전에 뭔가 분풀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먹을 때 웃고,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자, 뭔가 행복한 저녁 느낌인데요. 밥 먹고도 출출해서 이렇게 쓱 토스트집까지 걸어가서 밤에 시원하고. 1099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환기를 오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매일 광합성하는 기분으로 햇빛 충전합니다. 아, 저도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창문은 많이 열어놓는데 확실히 먼지가 많은 날은 느낌이 달라요. 예, 시간이 한참 있다 보면 뭔가 버석버석한 느낌이 납니다. 하여튼 아쉽습니다. 먼지 때문에. 2061님 어릴 때는 약속 취소되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요새는 괜히 서운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그런 걸까요? 그런 경우 있나요? 저는 언제든지 약속 취소되는 게 행복하던데.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사람이 그리워질 때는 만나셔야죠. 좋은 만남하고 오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름 1코 가능한 뚠티를 찍었는데 원하십니까? 갖고 싶나요? 네! 자랑스럽게 뚠티를 입고 다닐 베텐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습으로 찾아온 베텐 특집! 뚠티 걸고 텔레파시 입고. 오늘은 더잡 퀴즈쇼 대신 청취율 조사기간 기습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게스트,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4배로 나는 두 분, 언니 유지혜 씨, 동생 정리혜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지혜 씨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아, 툰티 너무 가지고 싶어서요. 툰티는 뭐예요? 충치야, 충치. 툰툰한. 충치가 갖고 싶다? 임플란트 하나 더 원한다? 아, 정말. 예. 툰티라고 하니까 살 튼 것 같아요. 아, 네. 살 튼 티? 예. 그러니까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니까 이게. 트죠. 트죠. 예. 자, 근데 두 분이 최근까지도 땡스타에 2주 전에 다녀온 여행 사진이랑 영상을 막 올리시던데. 네네. 영상 이번에 한 1000장 찍었나요? 영상을 더 많이 찍은 맞아요. 것 같아요, 영상. 이번엔. 아, 요즘 릴스 중독이죠, 두 분. 네, 또 릴러로 지금 데뷔했기 때문에 릴서, 열심히 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 이번에 사진이랑 영상들은 마음에 드셨나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약간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찍어준 사진 마냥 저를 예인이가 찍어줘가지고 약간 미리 겪어본 신혼여행 그런 미리 보기 느낌? 미리 경험하고 온 기분이었나요? 신행을 다녀온 느낌이다. 그렇군요. 예인 씨는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근데 이번에 내가 언니랑? 근데 이번에 여행 정말 저희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왜요? 다녀와서 조금 더 뭔가 돈독해진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인이랑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둘이 처음으로 여행 가서 싸우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와, 이거 진짜. 나이 먹는 건가요? 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배려해주고. 그쵸. 싫은 거 서로 네. 알고. 이런 거 버튼 안 누르면 얘네는 발작 안 해. 이런 거 알고. 이제 언니가 예. 옛날에는 그냥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야, 예인아,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왜? 왜? 했더니, 아, 일단 해봐.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졌어. 했더니, 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고. 아, 유지 꼰대지만 이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게 됐네요. 네, 아, 귀엽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이제 사이좋은 부부가 됐어요. 노부부 컨셉, 그죠? 네, 네. 그죠, 그죠, 그죠. 예. 좋네요. 금실 좋네요. 네. 예. 자, 삼각대 같은 것도 써서 이번에 찍은 건 사진이 거의 화보 같은 것들이 많던데. 어머, 화보 같았나요? 네. 어머, 감사해요. 모델들이 좋으니까. 사진은 그냥 서로 찍어줬고요. 영상은 아무래도 삼각대로 둘이 갔으니까. 그렇군요. 예, 둘이 갔으니까 이렇게 강조해요, 의심스럽게. 둘이 갔으니까. 예, 한 번만 얘기하면 됩니다. 둘이. 단둘이. 알았어요. 예. 예.
삼각대남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아 이름이 예. 알고 보니 각대 씨. 각대요? 어 각대 씨. 아, 네. 각대군. 네 각대군. 네. 네 각대 오빠 잘 지내나?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문자 같습니다. 9012님 4월 24일이 지혜의 솔로 데뷔곡 딜라이트 발매 11주년이었어요. 오, 장수 아이돌 유지에 축하합니다. 아유야 감사합니다. 지혜가 최장수 아이돌이 될 때까지 응원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최장수 아이돌 다른 분들 다 은퇴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쵸. 어 은퇴할 때까지 은퇴만 안 하면 최장수 아이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선언만 안 하면 되죠. 그쵸, 그쵸. 그럼요 그럼요. 딜라이트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번 언제 가나요? 아 딜라이트 라이브 원하세요? 원해요. 아카펠라 됩니까? 아카펠라? 아카펠라? 네. 뭐 가능하세요? 비트박스 할게요 아. 제가. 그럼 대신 이종범 작가님 불러서 그 휘파람 한번 불러달라고. 아 피처링 필요하다? 네네네. 알겠어요. 치아도 장수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건강합니다. 자, 이제. 11주년 당일은 뭐 특별한 거 했나요? 11주년 당일에요? 아 스케줄 하느라 특별한 건 딱히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일 좋은 날을 보냈네요. 그래도.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스케줄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홍코노 가서 뭐 이제 딜라이트 블로그 이러면 또 좋을 텐데. 아 예. 제가 가장 팬들과 함께할 수도 있고. 네. 예. 자 두 분은 혹시 뭐 다음 뭐 솔로곡이나 이런 거는 뭐 계획 없으십니까? 솔로곡 계획이요? 예. 나올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네. 좋아 좋아. 언제 됐어도 되는 말이죠, 그죠? 네. 한 10년 뒤에 나와도 나올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나올 맞아요. 때가 돼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말을 하지. 노련하네요. 네. 예. 네. 자,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은 뚠티 나눔, 뚠티 걸고 텔레파시 고라는 기습 게임을 해볼 건데 네네. 이번에 새로 제작한 그 뚠티 디자인이 심플합니다. 네. 그전에는 좀 입고 다니기 힘든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1코용. 제가 이거 사진 아시나요? 여기 청취자분들도? 그럼요. 아, 이 사진을 미리 혜정 작가 언니께 받았어요. 예. 네, 받았는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언니 그림도 늙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늙었어요. 아 제가 늙었다? 네네네. 오빠가 그림이 이게 약간 비교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전 거에 비해 약간 늙었어. 팔자가 깊어졌죠? 어. 아, 팔자가. 네. 이게 팔자라기보다 이제 볼살입니다. 아. 저의 팔자 주름이 아니에요. 아. 네, 볼살, 약간 볼살. 오빠가 그 베디가 이때까지 좀 살이 빠져 계셨으면은 예. 이 우베시살 티셔츠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근데 맹렬히 지금 빠지는 중이니까. 그래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막 닭가슴살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닭 냄새가. 무슨 닭 냄새야. 전형적인 멘트 하지 마시고. 예. 자, 아무튼 이거 입고 다니실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속티로. 속티로? 아, 이 마크 안 보이게? 네, 속티로 이렇게 겉에 안 보이게. 섭섭한데 여름에는 그래도 한번 보이게 좀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항상 늘 느끼는 건데 이런 뚠티가 재질이 진짜 좋아요. 저희 그 엄선합니다. 네. 어, 정말요? 항상 입을 수 있게. 예인 씨도 처음에 왔을 때 네. 이 고정 아닐 때도 받아가셨을 때 잘 때 입는다 그러셨잖아요. 맨투맨을 받았죠, 저는. 티셔츠는 하나도 없는데. 티셔츠 받았어요. 어잉? 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잘 안 늘어나. 재질이 싸구려라고 하면서 너무나 재질은 좋다고 했어요. 아 맞아 제가 네네. 재질 싸구려라고. 예. 근데 디자인이 예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자 오늘은 두 분이 영업사원이 돼서 베테랑들에게 뚠티를 많이 팔아주셔야 됩니다. 예, 뭐 당연히 공짜고요. 네.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우베시살 뚠티 받으면 꼭 입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뚠티 버킷리스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센스있는 문자를 골라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편의점 상품권 5,000원이 당첨되고요. 그럼 저희가 그분께 뚠티 걸고 텔레파시고 라고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뚠티 걸고 저희와 텔레파시 게임을 하고 싶으면 고를 외쳐주시면 되고요. 그냥 편의점 상품권 5만원만 뭐 달랑 받고 떨어지겠다 하면 그냥 전화를 바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고를 외친 분들께는 저희와 텔레파시 게임을 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텔레파시가 통하면 편의점 상품권의 뚠티까지 가져가시게 되고요. 안 통했다면 편의점 상품권도 뚠티도 모두 날아갑니다. 네. 뚠티를 걸고 텔레파시 게임을 해보는 모험을 벌이느냐, 그냥 편의점 상품권만 받고 먹튀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5,000원이에요. 5,000원. 아, 이게 약간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5만원이요. 아, 제가 5만원이라 했어요? 5만원이면 저 같아도 뚠티 포기하고 아, 그냥 진짜? 전화 끊을래요. 네. 아니 뚠티는 추가예요. 추가 상품. 아~ 예. 그리고 이제 텔레파시가 근데 안 통하면 둘 다 날리는 거니까. 네. 내가 갖고 싶었나 봐. 5만원. 그래요. 공을 맘대로 붙이지 마세요. 네. 10명분입니다. 아~ 자, 베텐 티셔츠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영업사원 두 분이 영업 좀 잘해주시고 커머스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커머스 좀 해보셨죠? 그럼요. 커머스 그럼요. 방송. 아 네. 완전 좋아해요. 누가요? 저 커머스 방송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소비자들도 좋아하나요? 뭐 그러시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베시살 버킷리스트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전화 연결할 분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3162님께서 뜬티 입고 11월 오! JTBC 마라톤 풀코스 연습하고 싶어요. 와. 어. 진짜? 이분 한번 그냥 바로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아 그래요? 좀 괜찮은데요? 그럼 GAC가 텔레파시 가는 겁니다. 아 제가 가나요? 예. 네. 아, 어, 나 떨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하면 되겠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어, 저... 안 받네요. 항상 난 이래. 아 그래요? 어 받았다. 어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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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끄러워. 안 들리시나 보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성재 텐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고양시에 사는 권순철이라고 합니다. 아 마라톤 네. 풀코스를 가시나요? 네 11월에 JTBC 마라톤을 신청했습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네. 자 그러면 그 네. 어떻게 가보시겠습니까? 네 고! 네 오. 편의점 상품권에 뚠티 걸고 텔레파시 고!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네. 텔레파시 퀴즈. 더 선호하는 복숭아는 물렁 대 딱딱. 하나, 둘, 셋. 딱딱. 물렁. 여기까지. 5,000원도 날렸죠, 지금? 5,000원 날아갔습니다. 네, 아, 예. 날아갑니다. 어떻게 상의 탈의하고 마라톤 하시기 바랍니다. 아, 벗고. 티셔츠 못 입으니까. 네. 입을 게 없잖아요. 벗고. 그러게요. 입을 네. 게 없네요. 상탈 마라톤 11월에. 벗고. 아. 시원하고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팬이랑 안 맞아요 유지에.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유지 씨 근데 이도 안 좋은데 딱딱 복숭아가 좋아요? 아 네 그럼요. 복숭아는 딱딱해야 맛있죠. 저도 딱딱 좋아하는데. 성디는요? 성디는 누구예요? 어느 라디오 갔다 왔어요? 예? 성디? 성디 뭐죠? 예. 아 죄송합니다. 배디는요? 제가 뭐 그 성시경 씨로 보이시나요? 잘 자요. 네. 네. 베디는요? 저요? 네. 아 저는 물렁. 아 물렁. 네. 과즙이 좀 나와야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97님 안산 사는 재수생입니다. 우베 시설 티 입고 대치동 현강에 가서 베텐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현강이 뭐죠? 한강인가요? 한강. 아 네. 아니 현강이라는 데가 있나? 현강? 대치동 쪽에 뭐 이렇게 물줄기가 따로 있나요? 전화해서 그쪽에 안 살아서 모르겠네요.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네, 전화 한번. 아 현장강이. 아 셋강이 아니군요. 네. 현장강이. 아 강사시군요. 강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인강 네. 현강. 자 전화 연결됐대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배송제 혜택 편의점 상품권 획득하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안산에 살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강사신가요? 네? 아니, 재수생이래잖아요. 아, 재수생인데 강의를 해요? 아, 인강과 현장 강의. 듣는 입장이구나. 듣는 입장. 듣는다고? 아, 네.
이게 트렌드에 저희 때는 인강이란 게 없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예. 그죠. 당일에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만 이제 실용에 가서. 아, 열심히 하시는군요. 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텔레파시 가보도록 할 텐데. 텔레파시 고? 네, 고. 고. 어떻게 5,000원이라 드리고 싶은데. 자, 예인 씨. 네, 한번 가볼게요. 찜질방에서 딱 하나만 먹는다면 식혜 vs 냉커피. 하나, 둘, 셋, 식혜. 냉커피? 약간 주작하려고 빨리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하고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냉커피. 이러면 그러니까. 저분이 랭크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티도 그러니까, 못 드리고. 네. 아, 어떡해. 재수생 지금 끊겼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위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치만 대학 붙으실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네, 인강도 잘 들으시고 현강도 잘하시고. 네. 지금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 네. 대치동에 있는 셋강 이름이 현강인가요? 네, 저는 한강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강의 기적. 네. 현강의 기적. 네. 현강의 기적. 슬픕니다. 자, 아, 너무 웃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또. 네. 5766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뜬티 20년 입고 아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아~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쏠일 거예요. 모쏠. 모쏠에서 아직 뭐 연애 안 해봤는데 아~ 미래 아들, 후아들. 아~ 예. 너무해. 예. 상상 속 아들. 그렇죠. 자, 시간이 벌써 없기 때문에 2부에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뚠티 영업사원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특집 뚠티 걸고 텔레파시 고. 예, 뚠티 걸고 모험하느냐, 편의점 상품권만 받고 먹튀하느냐. 네. 청취자들과 전화 연결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뚠티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 돈도 안 나갔어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쳤네요. 청취자 조사 기간에. 분발해야 돼요, 분발. 예, 청취자 조사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문자 소개한다고 티셔츠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드렸거든요. 전화 연결된 분들 중에서 드리고요. 뚠티 걸고 텔레파시 게임 할지 아니면 편의점 상품권만 받고 그냥 먹튀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지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4613님께서 예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곧 썸녀한테 고백할 건데요. 뚠티 입고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 왜 뚠티를 그냥 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뚠티 입고 고백하면 뭐 이상한가요? 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고백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그렇죠. 뚠티가 중요할까요? 아, 어머, 어머, 어머.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고백이 받아들여지고 차이는 거에 있어서 그 뚠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네. 옷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 아파. 네. 얼굴도 뚠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청취를 같이 욕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670님. 5월 2일에 여자아이들 데뷔 6주년 카페에 입고 갈 거예요. 꼭 인증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러블리즈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저는 근데 네. 같은 아이돌, 여자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 친구들이랑 그래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아, 그래요? 뭔가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 입고 가서. 그래요? 나는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그쵸. 아, 그렇군요. 어때요? 친분이 있으면 또 같이 좀 나오세요. 아, 예. 원하세요? 이분들에게 드리게 티셔츠 좀. 이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상대하실 거예요? 지혜 씨? 네네네. 예. 자, 통화 중이시래요. 나는 왜 꼭? 이 시간에 바쁜갑네. 나는 꼭 이렇게. 다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다음 분. 예인 씨. 네, 6417님. 리미티드 에디션 우베 시설 티셔츠 입고 펜타포 락 페스티벌 곳곳을 누비고 인증하겠습니다. 거기서 한여름에 후드티 입을 순 없잖아요. 괜찮은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완전 여름에 막 하는 거 아닌가요? 더울 때. 그죠, 그죠. 네. 그때 여름엔 사실 뚠티가 딱이죠. 아, 딱이죠. 가장 가볍고 재질 좋고. 네. 자,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럼요. 총 몇 장 정도 뽑나요? 아, 안녕하세요. 배성재 템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울에 사는 안 실장이요. 안 실장이요? 네. 아, 실장님이시구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단 상품권을 획득하셨는데 저희와 함께 텔레파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케이,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안주로 먹고 싶은 건 삼겹살 vs 곱창.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삼겹살. 곱창. 아, 어떡해. 아, 어쩌죠? 아, 티셔츠가 안 나가요, 두 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영업사원인데. 아, 그러게요. 아, 참. 아니, 정연국이 있는데 이럴 땐 딱 네. 봐가지고 배텐 듣는 분인 것 같으면 곱창으로 통일해버려야죠. 아, 제가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삼겹살이 지금, 지금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땡겨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야, 네. 라이브 커머스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빨리빨리 다음 거 도전해보는 거 좋아요. 좋아요. 저 빨리 전화 한 통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그러면 이번에 8035님께서 저는 매달 필리핀이랑 제주도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는데 물속에서 뚱티 입고 인증샷 보낼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필리핀에 다녀왔었잖아요. 얼마 그쵸. 전에. 그래서 저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스쿠버도 했나요 두 분? 저희는 스노우클링. 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공부방 선생님입니다. 우와, 공부방 선생님. 우와, 선생님이 네. 이렇게 배태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선생님들이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 거? 반갑습니다. 물 속에서 네. 뚱티 입고 인증샷 가능하시겠어요? 아, 예, 그럼요. 어머. 그럼 아이들 가르칠 때 공부방에서 입으실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아이들은 저의 옷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래요. 그냥 누구냐고만 물어보고 말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그려진 남자 누구예요? 그려진 돼지 누구예요? 네, 누구냐고 하고 뭐라고? 그냥 말 것 같은데 차라리 물속에서 제대로 영상이랑 사진 찍어서 인증샷 제대로 보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가볼까요? 전 뭔가 맞출 네. 것 같은 걸로 통할 것 같은 걸로 해볼게요. 텔레파시 가시겠어요? 텔레파시? 네. 텔레파시 가실 건가요? 네, 고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사갈 아파트 네. 층수를 고른다면 2층 대 40층 하나, 둘, 셋, 40층. 40층. 와, 좋네요. 예. 뭔가 지금 두 분이 아기가 안 맞았는데. 그래도 맞췄어요. 선생님 혹시 듣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선생님 컨닝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 시간차가 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뚱티까지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증샷 꼭 그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네,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멋있, 뚱티인데도 멋있다. 그럼요. 네. 물속에서 해파리들과 함께. 네, 뚱티가 필리핀까지 가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네, 8981님. 배텐 생방 듣고 있어요. 티 받으면 세부 여행 때 배텐을 알리고 인증할게요. 여기도 필리핀이네요. 와, 여기도 한번 또 가봅시다. 아, 또 연결하는 거예요? 네. 필리핀 가는 분들 많이 연결되는데요.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만. 세부, 여기서 제 어깨가 빠졌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부로 떠나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먹튀 하실 수 있어요. 거구나. 예. 아, 먹튀가 되게 근데 좀 막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두 분이 상처를 좀 받아야 돼요. 네, 네. 5,000원을 택했어요. 배. 뚱티 말고. 예. 세부 가서 용돈으로 쓰시면 되겠다. 아, 네네. 네. 현명하네요. 네, 좋네요. 다음요. 예시 하나 더 하세요.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거 좀 1502님 15년차 기러기입니다. 네, 기러기 아빠예요. 아이고, 15년차는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아빠는 밤에 혼자 도대체 뭐하냐고 캐나다에 있는 딸이 물어봐서 매일 배텐 듣는다고 했습니다. 뚱티 6월 딸아이 대학 졸업식에 입고 가렵니다. 히히. 나 조금 짜네요. 네, 네 뭔가 짠내 나네요. 기러기 아빠는 너무 가슴 아프죠. 예. 이름이 기러기인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이름이 럭이. 럭이. 럭이님. 럭이 아빠. 네. 예.
자,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월에 딸아이 대학 졸업식에 이걸 입고 가신다. 오, 해외 나가겠다는 분들이 그런 건 많네요. 캐나다 북미 대륙에 뚱티가 진출하는군요. 멋진데요, 뭔가. 예. 창피해서 안 받으시는 건가? 딸은 무슨 죄냐고 댓글에. 아버지 이런, 전화 받으세요. 골라서 하네요. 기러기님.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어렵네요. 예인 씨 어떻게 하나 더 하실래요? 아니요, 이번에 지혜 씨가 한번 다시. 저는 그러면 바로 전화 걸러볼게요. 9141님께서 새로 나온 뚱티 입고 릴러 고라니가 환장한다는 에너제틱한 릴스 한번 찍고 싶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너제틱한 릴스를 찍겠다. 문자 보낸다면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받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끊고 오겠습니다. B1A4 솔로 데이. 배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뚱티 걸고 텔레파시고 해서 청취자들과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달에서 새로운 신상 뚱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만든 코너인데 네. 뭔가 받아가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더 정신 차리고야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까 먹튀하신 분 8981님 죄송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느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기회가 사라지다니. TMI네요. 그죠? 어떤 거 상황에 아 그냥 뭐 바빠서 못 받았어요 하면 되는데 아니, 어, 청취자분들의 화장실 볼 일도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어떤 게 뭐 어떤 거 뭘 말하는 거야? 네? 어? 뭐요? 아니 어쩌다 아, 어쩌다 어쩌다 네, 네 그래요 예, 이런 게 바로 인급동이죠 네. 예. 자, 또 가볼까요? 네 9991님 청주 갈매기입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 동창 모임이 있는데 가서 친구들 앞에서 뚱티 아니에요. 뚱티예요. 뚱티 아니에요. 뚱티입니다. 네. 뚱티. 근데 뭐 일단 뭐 온 데를 읽자면 뚱티 입고 홍보하고 단체 인증할게요. 이렇게 예. 왔거든요. 네. 어, 인급뚱 그죠? 네. 인급뚱. 인간 자체가 급하게 뚱뚱해졌어요. 네. 어, 오빠 예. 그 자체네요.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편의점 상품권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주 갈매기입니다. 우와, 청갈 청갈. 뭘 청갈.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어떻게 그 텔레파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더 싫은 것은 따뜻한 냉면. 네. 차가운 라면. 자, 갑니다. 아... 하나, 둘, 셋. 따뜻한 냉면. 어, 어떡해요. 아니, 왜? 따뜻한 냉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 뭐 온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냉라면이 있잖아요. 냉라멘 아... 같은 거. 아, 있죠. 예. 하, 지금 끊어진 거죠, 또? 그렇죠. 아, 아 이럴 수가 정말 슬프네요. 너무 슬프네요. 네. 아, 뚱티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청취율 조사 기간에 티셔츠를 안 줘요? 그러니까요. 이게 러블리즈래요. 아, 아 저희 오늘도 러블리즈 하는 건가요, 아. 지금? 러블리즈 왜 이렇게 청취자들이랑 안 맞아? 아, 어떡해. 자, 그러면 유희관 씨가 요일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니, 배텐을 아니, 엄청 사랑하세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10시마다 이제 배텐 듣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DJ이긴 하지만 유희관은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있는 DJ. 아, 네네. 고정 멤버, 고정 멤버. 마음이 아프다. 매일매일 못해. 출전 중인데. 아니, 희관 네. 오빠 얘기하면은 카톡 와요. 너 내 얘기하더라. 무서워 죽겠어요. 네. 아, 부담스러워요. 네. 네. 자, 아무튼. 유희관 씨가 그 자기도 뚱티 달라고 네. 고정 멤버들은 원래 그냥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유희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유희관은 뭔가 하나 걸러서 주고 싶네요. 네, 예인 씨가 해봐요. 제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관, 어, 너무 축하드려요. 유희관이에요? 네. 유희관이요? 여보세요. 유희관 씨. 네, 아, 유희관 아닌데요? 뭘 아니야? 어, 누구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사는 유희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네네네네. 목소리가 되게 젊네요. 그러니까요. 젊네요는 뭐예요? 86년생밖에 안 됐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희관이 뭐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이 많잖아요. 86년생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본인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유희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 비주얼이. 자꾸 오빠라고 해달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패시 안 맞으면 못 드리는데 뚠티바는 네. 어디서 인증하시겠어요? 아무나 하세요. 어차피 별 둘 다 잘 못 주는 것 같은데 텔레파시를. 아니 선생님. 네. 뚠티 받으면 어디서 인증을 하실 거예요? 아 뚠티 입으면 제 너튜브 유희관 이후에 입고 나가겠습니다. 오 좋다. 네, 좀 약한데. 네. 아, 대표자들이 한번 입고 나와주시면 안 돼요? 어디요? 대표자들. 아 대표자. 네. 그 촬영 다 끝났어요. 아니면 아~ 최강야구. 어 최강야구 아, 좋다. 최강야구 입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그아웃에서 네. 예, 네. 있는 걸로. 자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거야, 이번에 진짜 받아볼게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 좋죠 좋죠. 누가 내요? 예인이요. 예인씨요. 아 별론데. 이번에 자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질문 네? 갈게요. 네? 최악의 이별 방식은? 네. 환승하기 대 잠수타기. 자 하나 둘 셋 환승하기. 잠수타기. 일기랑 이기랑 안 맞아. 저랑 안 맞네요. 정유인과 유희관 상극입니다. 유희관 씨는 뜬티를 못 드리네요. 아 지금 끊어진 건가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잠수타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도 모르게 환승하기가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죽이 싫었나 봐요. 피해 갔다. 네. 자, 또 가보겠습니다. 네. 4455님께서 축구 광팬인 우리 큰아들 다음 주 중 첫 중간고사 끝나고 전북대 인천 경기 5월 1일에 가는데 축구 좋아하는 뚱티 입고 인증샷 찍어 보낼게요 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중2 첫 중간고사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중2 아니라 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중2. 네.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광팬이시면 뭐 저를 원하실 것 같은데 두 분보다 그죠? 아 그죠. 이번에 그럼 배디랑 배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느낌이 안 좋은데? 제가 하면 잘 맞겠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 안녕하세요. 배성재 템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인천에 사는 애 셋 엄마 직장인입니다. 와! 인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네요. 아~ 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배성재예요! 자 텔레파시 게임 가시겠어요? 텔레파시 고! 저희 큰아들이 해도 되나요? 배성재 아나운서 되게 축구 아나운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좋죠. 그럼 제가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랑 한번 얼마나 잘 맞나. 선택하는 거에 배성재하고 맞으면 네. 텔레파시 게임 가볼게요. 텔레파시 게임이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자 피자 중에 하나를 지금 주문할 겁니다. 포테이토 피자냐 고구마 피자냐 포테이토냐 고구마냐 하나 둘 셋 포테이토. 오 대박 대박. 얼마만에 듣는 빵발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나 역시 저랑 잘 맞네요. 축구 좋아하나 보니까.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예 뚠티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블리즈는 저희 청취자들이랑 맞질 않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렇게 잘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네 지혜 씨가 한번 골라주세요. 네네 저는 그러면 3789님 뚠티 주시면 직장이 여대인데 캠퍼스 한가운데 걸어놓겠습니다. 왜 걸어놔요? 효수하는 거예요? 왜 거기 왜 걸어놔요? 약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왜 걸어놔? 입고 다녀야지. 배디를 홍보하겠다 이거죠. 배팬을 홍보하겠다. 네, 여기 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네. 자 직장이 여대다. 꿈의 직장이네요, 그죠? 직장이 여대면 교수님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여성들 사이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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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재 템 편의점 상품권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네. 직장이 여대세요? 네. 어느 여대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좀. 그건 좀. 근데 캠퍼스 한가운데 걸어놓는다는 게 무슨 어떻게 걸어놓으신다는 거죠? 밤에 몰래 가서 걸어놓고 다시. 뭐한 짓이에요, 그게. 뭐한 짓이에요. 저희가 수사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버린다는 거 아니죠? 여대에다가. 네,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텔레파시 게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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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갈게요.
어, 평생 아니다. 여행을 간다면 가족과 가기 대 혼자 가기. 가족 대 혼자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가족. 가족. 그래요. 자, 그래도 막판에 좀 많네요. 자, 가족과 함께 가겠다 이거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가족과 함께 네. 가시는 거군요. 네네. 어,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시죠? 아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 네. 가족이 있으시죠? 어, 없습니다. 어? 근데 왜 가족을? 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서. 아, 네. 맞추기 위해서? 네네. 그래요. 아, 직장이 여대인데 뭔가 그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 네, 그러게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뚠티 나눔 특집 뚠티 걸고 텔레파시고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만 받고 가신 분들도 있고 편의점 상품권과 뚠티까지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 생각보다 전화는 많이 했지만 텔레파시가 거의 안 통했어요. 저 그러니까.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베테랑에도 좀 맞춰주세요. 네. 자, 둘 다 타신 분은 세 분, 편의점 상품권만 타신 분 한 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뚠티가 너무 많이 악성재고로 남아서 화요일 생방송 때 뚠티를 걸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두 분 끝인사 부탁드려요.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